유용한 회화 표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看在什么什么上 아니면 看在什么什么的份上 무엇무엇을 봐줘서 너희 아버지 체면을 봐서 네가 예쁘게 생긴 걸 봐줘서 이런 이야기인데요. 회화체에서 많이 쓰입니다. 이 사이에는 간단한 한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제법 긴 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. 뒤에 오는 말로는 份상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. 份 아니더라도 체면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뀌기도 합니다. 뭘 봐줬다 여기까지만 쓰기도 하고 뒤에 구체적으로 한번 용서해 주겠다, 한번 도와주겠다 이렇게 다른 내용이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看在你妈的份上，我就饶你一回。 너희 엄마 봐서 내가 한번 봐준다. 看在你爷爷帮助过我的份上，我就帮你一次。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한번 도와주셨던 걸 봐서 내가 너를 한번 도와주도록 하겠다. 가끔은 농담으로도 쓰입니다. 看在你漂亮的份上，我就忍了。 예뻐서 참았다. 더 심하게는 看在你长得丑的份上，就当你说的对吧。 우리식으로는 좀 니똥 굴다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할 텐데요. 네가 못생겼으니까 네가 말하는 게다 맞다고 치자. 진타일랑의幸福生活에 나온 문장이었는데요. 我也就是看在你老爸的面子上，我跟你老爸是多年的朋友，要不然我早就开除你了。 상사가 야단치는 중입니다. 너희 아빠 체면을 봐줬다. 나랑 너희 아빠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니까 안 그랬으면 진작에 자네를 잘랐다. 要不然我早就开除你了。 咱们 结婚吧에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? 我也是一念旧情的人，您能不能看在这旧情的这份上解两千？ 나도 예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. 당신 우리의 예정을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? 그냥 2,000원에 하시죠. 我也是一念旧情的人，您能不能看在这旧情的这份上解？ 两千，我也是一念旧情的人，您能不能看在是旧琴的这份上，姐？两千，我也是一念旧情的人，您能不能看在是旧琴的这份上，姐？两千，我也是一念旧情的人，您能不能看在是旧琴的这份上，姐？两千。 我也是一念旧情的人，您能不能看在是旧情的这份上，姐？两千。我也是一念旧情的人，您能不能看在是旧情的这份上，姐？两千。 이혼 변호사에 나온 문장인데요. 유부남인데 자꾸 찾아오니까 我请求你，看在咱们俩多年的情分上，你放过我吧。 제발 부탁이에요. 우리 두 사람의 여러 해 동안의 정을 봐서 날 좀 놓아주세요. 我请求你，看在咱们俩多年的情分上，你放过我。我请求你。
혼인 보이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문장인데요. 虽然咱们离婚了，但是看在以往夫妻异常的情分上，以后你有什么困难，我都可以帮你。 비록 우리가 이혼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한동안 부부였던 정을 봐서 앞으로 당신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다. 虽然咱们离婚了，但是看在以往夫妻异常的情分上，以后你有什么困难，我都可以帮你。虽然咱们离婚了，但是看在以往夫妻异常的情分上，以后你有什么困难，我都可以帮你。虽然咱们离婚了，但是看在以往夫妻异常的情分上，以后你有什么困难，我都可以帮你。虽然咱们离婚了，但是看在以往夫妻异常的情分上，以后你有什么困难，我都可以帮你。虽然咱们离婚了，但是看在以往夫妻异常的情分上，以后你有什么困难，我都可以帮你。